깐달걀같이 콘족콘족 거의 진짜 아예 느껴지지 않았어요. 콘족 커버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매트하게 가져가주는 쿠션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여름 쿠션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여름이 진짜 베이스 정하기 너무너무 까다로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꾸준히 써보고 막 진짜 한 몇십 개 되는 쿠션들 다 비교해가면서 고른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가지 쿠션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쿠션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쿠션들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몇 년 전에 나왔던 쿠션들 중에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쿠션들도 많은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려니까 쿠션 개수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제 피부 타입은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건성이고요. 그다음에 밝은 21호 한 19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건성이지만 저의 베이스 추구미는요, 윤광이 살짝 도는 정도의 세미매트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쿠션들이 단순히 여름에만 쓰는 용도가 아니라 저는 사계절 내내 좋아하는 타입의 쿠션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쿠션부터 시작을 할게요. 바로 짠! 요거는 어뮤즈의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입니다. 저는 1호 포슬린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우선 이 어뮤즈는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너무 예쁜 깐달걀같이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쿠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가 바로 이 어뮤즈인데, 특히 저는 19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중에 있는 쿠션들이 19호 톤에 맞지 않는, 약간은 어둡다거나 조금 칙칙한 컬러들도 많은데 이 어뮤즈가 이번에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게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19호 분들은 이 포슬린 컬러 사용하시면 아마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이게 애초에 세미매트 쿠션으로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세미매트다 이런 느낌보단 윤광이 조금 많이 흐르는 윤광 세미매트 혹은 세미글로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이름이 세라믹 쿠션이 아닌 게 유광이 아닌 그 무광의 도자기 느낌처럼 진짜 뺀질해 보이는, 정말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미매트 치고는 조금 촉촉한 편이라서 애초에 얼굴에 올릴 때 조금 시원하면서 약간의 쿨링감이 느껴지고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미매트 맞아? 라고 했는데 바르자마자 처음에는 광이 조금 많이 올라오나 싶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파우더리하게 픽싱이 되더라고요.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 되고 중간에서 살짝 위? 근데 잡티는 어느 정도 가려져서 그렇게 뭐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특히나 애초에 발릴 때 좀 촉촉하게 발려서 그런지 저는 건성인데도 크게 속건조는 없었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다크닝이 없이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화사한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쿠션입니다. 그래서 다크닝은 없었는데 유분감은 조금 올라오는 편이라서 아마 지성분들이나 수부지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만한 쿠션이고요. 근데 그 유분 올라오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 조금 요상한 게, 제가 이 어뮤즈 쿠션을 쓸 때마다 이마에 그 잔 좁쌀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상하게 이 어뮤즈 쿠션만 쓰면 좁쌀이 살짝 올라온다는 걸 봐서는 어떠한 성분이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쿠션 쓸 때 그런 일이 거의 없는 편이라 가지고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드렸고요. 얘는 세미매트 중에서도 나는 조금 내추럴하게 표현하고 싶고 가볍게 좀 퍽퍽 바르고 싶다, 나는 수분감이 느껴지는 세미매트 쿠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나는 쿠션 고를 때 1번이 피부 표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어뮤즈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바비브라운의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포슬린 컬러예요. 이거 추천을 드렸을 때만 해도 벌써 몇 개월 전이라서 약간 건조한 계절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당시에 이 세미매트 제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제형감이 훨씬 더 얼굴에 착붙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패키지의 노예라서 사실 우리 다 쿠션 외관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에서 딱 꺼냈을 때 이런 브랜드 로고가 너무 고급스럽게 음각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이 쿠션을 추천드리는데 한몫했다. 이 제품은 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에 쿠션의 양 조절해주기가 정말 정말 편하거든요. 그 얇은 메쉬망이 덧대어 있어서 쿠션을 딱 한번 찍을 때 알아서 양 조절을 해서 퍼프에 묻어나와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어뮤즈처럼 촉촉하게 뭔가 스킨케어링 하는 느낌이 있듯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짝
살짝 도장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엄청 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이미 되는데 얇기까지 하니까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기는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리는 거야 안 발리는 거야 하면서 좀 긴가민가 할 정도로 확산력이 엄청 좋다거나 막 쿨링감이 있어서 딱 바르는 대로 탁탁 보이는 그런 느낌의 쿠션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발림성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매장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밝은 컬러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19호 기준으로는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나는 19호지만 더 밝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색상에는 아마 약간의 아쉬움은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세미매트 쿠션인데도 속건조 거의 진짜 아예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너짐도 약간의 무공김 정도는 있지만 뭐 각질이 들뜬다거나 잔주름 부각이 심한 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어를 정말 차곡차곡 쌓아주니까 특히 백화점 파데를 올려준 것 같이 좀 고급스러운 윤광 세미매트 느낌을 내줄 수 있어서 세미매트 정석의 피부 표현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바비브라운 추천드리고요. 나는 양 조절이 어렵고 조금만 쿠션 양을 많이 픽업하면 피부가 다 뱉어낸다 이러시는 분들은 얘가 알아서 양 조절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잘 맞을 만한 쿠션이에요. 네, 다음은 파넬의 시카마누 세라민 매트 쿠션 19호입니다. 이것도 어뮤즈랑 약간은 비슷하게 세미 매트한 쿠션은 맞는데 윤광은 유지해주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딱 바르면 은은하게 속광이 비치면서 피부 표현이 돼서 피부 표현이 조금 가볍고 좀 내추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할 만한 쿠션이에요. 그리고 어뮤즈랑 발릴 때도 살짝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약간의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쿨링감도 조금 느껴지는 촉촉하게 스킨케어링이 되는 쿠션이라서 확산력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기까지는 어뮤즈랑 비슷했는데 저 개인적인 피부에서는 홍조 커버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홍조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다 보니까 홍조 커버를 좀 유심히 덧보는 편인데 어뮤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 파넬이 확실히 홍조를 잘 가려준다는 느낌을 들었고요. 특히나 이 안에 약간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는 홍조가 유난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진정을 시켜주면서 홍조 커버도 잘 되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또 하나 빅빅빅 장점은 얘는 모공을 너무너무 예쁘게 가려줘요. 특히나 나는 코 주변, 나비존의 모공이 좀 고민이었다, 요철이 고민된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 살짝 밀어서 발라주고 톡톡 두드리면 피부결이 정말 깔끔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올라갈 때 어뮤즈가 훨씬 더 얇게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파넬은 살짝은 도톰하고 촉촉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요것도 양 조절은 좀 필수예요. 아무래도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전부 촉촉파가 아니라 세미매트나 매트 쿠션이기 때문에 이런 쿠션들은 무조건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1단계로 얇게 밀어 바른 다음에 다시 제형을 조금만 더 픽업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나 저는 파넬의 지속력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진짜 더웠던 날 한 7시간 이상 외출했던 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쿠션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반파넬 여기는 힌스를 바로 갔거든요. 근데 힌스는 모공이 약간 몽글몽글 모공 사이에 끼면서 다 무너졌는데 이 파넬은 모공 끼임 하나 없이 너무 예쁘게 약간 적당한 그 유분이 올라오는 정도로만 무너져서 저는 지속력 면에서도 파넬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자면 이 파넬 쿠션은 모공 요철에 조금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홍조나 열감을 잘 느끼는 피부라서 진정을 해주면서 홍조 커버가 잘 되는 쿠션을 찾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하는 건성용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마지막은 짠! 이거 약간 매트 쿠션계의 올타임 레전드 같은 헤라의 블랙 쿠션 17N1 아이보리입니다. 19호 기준 17N1도 저한테는 살짝 차분한 느낌? 차분 플러스 약간은 노란 느낌이 있어서 17C를 구매를 했던 게 조금 더 잘 맞지 않았을까 하고 아쉽긴 한데요. 나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요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색조를 깔아줬기 때문에 잘 화면에선 안 느껴질 텐데 오른쪽은 이 헤라 불크를 깔았고 왼쪽엔 어뮤즈를 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울로 봤을 때 이렇게 반반씩 비교하면 이 어뮤즈 바른 쪽이 색상이 확실히 화사하고 이쪽이 좀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헤라 불크는 색상을 고려하실 때 그 점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불크가 리뉴얼이 되면서 발림성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오히려 이 어뮤즈나 파넬처럼 촉촉하다, 쿨링감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엄청 부드럽게 벨벳 느낌으로 저는 확산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블랙쿠션도 이 나비존이나 코 주변의 모공을 위주로 조금 밀면서 발라준 다음에 톡톡톡 블렌딩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베스트였는데 오늘 보여드린 쿠션 중에 가장 매트한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밀어 발라도 전혀 들뜸이 없어요. 근데 얘는 세미 매트보다는 저한테는 완전 매트 쿠션이라서 겉으로 보이는 광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리뉴얼되기 이전의 블랙 쿠션은 사실 바를 때부터 좀 퍼석거려서 여전히 좋아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습한 여름날이다 이럴 때 빼고는 건조한 계절에는 아예 사용이 불가했는데 얘는 봄에도 충분히 제가 잘 발랐을 만큼 속건조가 확실히 완화가 된 느낌이었어요. 대신 가장 매트한 애는 맞는 게 이렇게 눈 밑 주름이나 코 옆에 여기 팔자 주름에 살짝 잔주름 부각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잔주름이 조금 많이 신경 쓰이신다 하는 분들은 눈 밑이나 팔자 주름 같은 데는 최대한 레이어를 얇게 얇게 깔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 불쿠만큼은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모공 끼임이나 뭐 유분 올라오는 거 거의 1도 없을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매트하게 가져가주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진짜 장시간 외출한다거나 오늘 습도 미친 여름날이다 이럴 때는 저는 무조건 이 블랙 쿠션 사용할 것 같고요. 사실 저처럼 워낙에 세미 매트, 매트 표현을 좋아하시는 건성분들은 당연히 이 불쿠 추천은 드리는데 저는 속건조를 좀 심각하게 느끼고 매트파가 아니다. 아무래도 속건조가 꽤나 느껴지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블랙 쿠션은 사실 모든 타입에게 추천은 드려요. 특히나 저처럼 세미 매트나 매트를 워낙에 좋아하는 건성분들도 이거 아주아주 좋아할 만한 쿠션이긴 한데요. 텍스처만 딱 보고 봤을 때는 지성과 복합성이 가장 잘 맞을 거고 저처럼 건성분들은 그 스킨케어 맨 마지막 단계 선크림 바를 때 유분감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선크림 있죠. 그런 거 한번 도톰하게 발라주시고 이 블랙 쿠션 올려주시면 아마 속건조를 조금 평소보단 덜 느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여름 쿠션 4가지 알짜배기들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랑 추구미가 평소에 비슷하셨던 분들은 아마 마음에 쏙 드는 쿠션들일 거고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저처럼 건성이고 나는 속건조가 정말 안 느껴지는 촉촉한 세미매트 쿠션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어뮤즈랑 파넬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제 추구미랑 조금 비슷하신 평소에도 세미매트나 매트를 조금 좋아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좀 골고루 약간은 성격이 다른 쿠션들 네 가지를 추천해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